직장이라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, 특히 비정규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? 내일 보자, 내일 뵙겠습니다 라는 인사가 아닐까? 내일 보자는 흔하디흔한 그 인사 한마디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방식이다. 내일 출근해서 내 일을 해야 희망을 이어갈 수 있다. 내 일이 없으면 내일도 없는 거다. 영화 카트의 매장 관리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하여 무례하다. 아니, 인간에 대하여 무례하다. 기만과 협박, 무시와 냉소, 강제와 폭력으로 사람을 대하는 건 무례한 거다. 포용과 상생의 길을 끝내 외면하고 오로지 경영과 효율의 논리를 앞세워 약자들의 내 일과 내일을 몰수하는 자들은 무례한 사람들이다. 그렇게 살아선 안 된다. 세상의 저지대에서 가파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무례해선 안 된다.